매년마다 5월 8일 날 어버이날에는 전국 지대가 순천에서 택시 운전을 업으로 살아가는 운전사 김영선 씨.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운전대를 잡으며 사랑실은 교통봉사대원으로서의 삶도 시작됐습니다. 그가 사랑실은 교통봉사대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건 나름 이유가 있었죠. 계기가 있었어요. 저 나름대로 이 하는 거 보니까 좀 모든 것이 좋더라고요. 심장병 어리도 돕지만은 저희들이 그 매달을 순천 같은 경우 매달 그 요양원에 찾아다니면서 생일 잔치를 해드려요. 한 달에 한 번씩 셋째 주 월요일 날 계속 이렇게 가서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투명하니 순천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택시 운전자들이 사랑실은 교통봉사대라는 이름으로 봉사를 시작하게 된 건 지난 1996년. 오랜 시간 한결같이 진행된 봉사의 마음이 동해 그 뜻을 함께하고자 찾은 봉사대원들은 비단 택시 기사뿐이 아닙니다. 그 작은 마음들이 모여 소중한 생명을 구해내는 일, 그것이 바로 사랑실은 교통봉사대가 지금껏 해온 봉사죠. 그들이 꿈꾸는 세상과 지금 만나봅니다. 정을 품은 행복한 도시 순천에. 지난 5월 21일 순천만 정원에서는 특별한 기념식이 진행됐는데요.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순천지대 발대 기념식이 열린 날이죠. 1990년 6월 21일 전국에서는 12번째로 발대하였습니다. 올해로 순천지대는 발대 25주년을 맞은 겁니다. 25년이란 세월 동안 성산요양병원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떠들썩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바로 이곳에 기거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마음을 담아 생신잔치를 거르지 않고 진행해온 거죠. 택시 한 켠을 지키고 있는 이 모금함은 그 따뜻한 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어떤 분들은 이 뒤에 있는데 조용하니 나도 모르게 조용하게 내리면서 조용하게 이게 뭐 만 원짜리 한 장이라도 5천 원짜리 한 장, 천 원짜리 한 장이라도 이렇게 넣어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아직 사회가 이렇게 마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인심이 뭐 못하고 경기가 안 좋아도. 저희들은 전국에 17,500명 대원 중에 순천지대원들은 약 한 25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택시 운전자들로부터 시작했지만은 지금은 다 오픈이 돼가지고 직장인도 가입해 계시고 가정주부님들도 우리 대원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대원들이 오늘은 순천에 모였습니다. 현수막과 풍선을 들고 선 모습이 예사롭지 않죠? 우리 익산, 전라북도 익산, 1위 익산, 보령, 충남 보령. 이 많은 분들이 순천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그 교통사고 사망자가 5천 명이 훨씬 넘는다. 근데 그 줄지를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서 우리가 심장병을 수술을 한다는 것은 도시의 생명 살리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통사고 사망자가 5천 명이라는 것을 반을 줄일 때까지 캠페인을 해 나가는 것이 이것도 인명 구조가 아닌가 해서 작년 14년 5월 10일부터 정식으로 해서 전국 순회 교통 사망자 5천 명 반 줄이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 횡단으로 발생하는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시작된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캠페인. 마침 순천지대 25주년을 맞아 오늘은 순천에서 이 캠페인이 펼쳐진 거죠.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화이팅!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광양지대 배학천 지대장이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바로 지난 2009년 심장병 어린이 수술을 받은 쌍둥이 자매의 집을 찾은 겁니다. 두 살 무렵에 수술을 받게 된 윤정이와 윤주는 광양지대에서는 가장 마지막으로 수술을 받게 된 아이들이었죠. 특히나 두 아이 모두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해 부모님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뭐 재미로 사는 게 한 개도 없어. 그러던 차에 심장병 어린이의 수술비를 지원해 준다는 사랑실은 교통봉사대를 알게 됐죠.
보고 이제 전화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괜찮게 이제 인연이 이렇게 이제 붙은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 날짜가 막 비어가지고 수술 받고 현재까지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의학의 발달과 정부의 다양한 지원으로 윤정희와 윤주처럼 곤란에 처한 심장병 어린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 것은 불과 몇 년 전. 20년 전 심장병 어린이 수술로 생명을 얻은 한 아이의 어머니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봉사대원으로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한 2천만 원 정도면 집을 한 채 샀는데요. 저는 그만큼을 쓰고도 그만큼의 빚이 남았어요. 그리고는 막상 이제 아이가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도래를 했고 살릴 수 있는 여건은 됐는데 저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치는 교통봉사대를 이제 그런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갔죠. 아이를 데리고 찾아가서 두 다리 뻗고 울었어요. 무조건 살려달라고. 살려주시면 제 목숨값과 제 아들의 목숨값을 세상에 다 하겠다고 했어요. 내 아이를 살렸기 때문에 이 부부는 전 국민이 나서서 봉사대를 통해서 저의 아이를 도와준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나서서 당연히 이 세상에 보답은 해야 되고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심장병 어린이들의 수술을 진행한 건 총 873차례. 한 명 한 명 모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아이들의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심장병 아이들을 위한 수술은 진행하고 있지만 그리 많지 않아 이제는 새로운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왕에 정부적으로 모였는데 뭔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정말 남이 싫어한 봉사활동이 뭐인가를 찾다가 우연히 화장터 가서 그 연고 그 없이 그냥 관만 세 개로 싣고 들어온 것을 보고 알아봤더니 영국 없는 사람이라. 야, 그 자세가 괜히 너무 슬퍼 보여서 우리가 장례를 치르고 장례를 치르면서 제사까지 지내주자라고. 그래서 생각한 것은 바로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준비한 장례와 합동 추모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무연고자 사랑의 장례는 벌써 260차례 진행된 일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무도 찾지 않고 또 치러주지 않은 무연고자들을 위한 사랑의 장례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이어갈 겁니다. 사랑을 나누는 일에는 그 끝이 없기 때문이죠.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이들. 이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가 있기에 세상은 조금 더 살만한 거 아닐까요?